1레인입니다. 원곡고등학교의 김혜리 선수가 준비합니다. 2레인 경운대학교의 최유빈 선수입니다. 3레인 소래고등학교의 이주현 선수입니다. 4레인 대구체육고등학교의 허성민 선수가 나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예요. 5레인에서는 창원시청의 김서윤 선수가 준비합니다. 네, 다크호스로 보고요. 6레인 경명가자고등학교의 이채진 선수. 네, 앞서 말씀드린 종별 선수도 동메달리스트. 네, 7레인 경운대학교의 이유빈 선수가 준비합니다. 아, 경운대학 이유빈 선수도 있네요. 네, 대학교에서 메달리스트죠. 네, 네, 덕해고등학교의 오소연 선수가 마지막 8레인에 네, 나왔습니다. 아, 경운대학교 이유빈 선수도 7레인에 있는데 네, 대학교에서 메달리스트입니다. 네. 개인 기록을 보면은요, 네, 4레인의 대구체육고등학교 허성민 선수가 제일 기록이 좋아요. 네, 여기에서는 어떤 선수가 U20 여자부 400m에서는 금메달을 목에 걸 수가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자, U20은 고등학교 3학년부터 네, 대학교 1학년, 네, 실업차 1년, 여기에 해당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세 미만만 뛸 수 있는 거죠. 네, 만으로. 따라서 이 고등학교 또 대학교 또 실업팀 선수들 모두 지금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네, 김서윤 선수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네, 김서윤 선수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네, 김서윤. 네, 현재 5레인입니다. 네, 창원시청의 김서윤. 네, 그리고 안쪽 레인에 허성민 선수죠, 4레인. 네, 자, 4레인 허성민 선수도 페이스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자, 직선 주로인데요. 자, 아, 지금 5레인이 앞서갑니다. 네, 경력력 이채민. 자, 김서윤 선수가 현재 1위입니다. 자, 마지막까지 허성민 선수가 따라옵니다. 허성민 1위로 들어옵니다. 아, 창원시청의 김서윤 선수가 금메달의 주인공, 그리고 대구 최고의 허성민 선수가 은메달. 네, 그리고 경명여자고등학교 이채진 선수가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시 그래도 1년 선배인 네, 창원시청의 김서윤 선수가 허성민 선수를 간발의 차이로 누르고 네, 이렇게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6레인 조경여자고등학교 이채진 선수였습니다. 자, 0.14초 차이의 금메달이었습니다. 자, 김서윤 선수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네, 이제 대학을 진학을 안 하고 창원시청으로 실업팀으로 갔죠. 네, 그래서 올해 첫 대회인데 네, 금메달로 이어지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무슨 부상이 있었는가, 지금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 틈새를 허성민 선수가 노렸지만은 네, 허성민 선수의 지금 기록이 지난해 본인 체육 기록하고 지금 떨어지는 기록이에요. 네, 네, 허성민 선수도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는 볼 수는 없죠. 네, 자,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또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